경치 끝내준다 여기 진짜. 응? 와 씨. 파주 무슨 어디 동네야? 문산. 뭐? 문산. 와. 문산에 저게 있어? 전사가? 예. 형 여기 그냥 풀면 완전히 그냥. 아니 여기 저번에 어제도 멧돼지 노루 봤어? 멧돼지 나오고 그래. 아, 여기 풀면 그냥. 아, 풀어놓는데 난 매일 한 시간씩. 그러니까 뽕도 막 나라고. 한 마리 더 키워라 형. 네? 한 마리 더 키워. 잠깐 있어. 있으면 이제 아빠가 데리러 온댄다. 오줌 싸. 아침은 안 줬대? 아니 아마 안 먹을 거예요. 얘들도 개가 좋네. 똥도 싸고. 똥 싸면 되지 뭐. 하식이 여기 잘 커. 언제 데리러 오신대요? 내일. 내일. 여기 잘 때 만들어 줘야 되겠네. 한 다섯 마리 돼. 하식아 갈게. 사슴 잘 다가오래. 사슴 잘 그거 해. 다 가져오래? 농장에서 키운다고? 그래 알았어. 사슴 잘 지켜. 야 여기 눈 오면 끝장난다 진짜. 이 내리막길 와. 거기 있는 두 마리는 여기 이 산으로 맨날 형님하고 운동하러 다니고 그 형님 친구분이 엄청 크게 이제 농장을 하는데 거기에 풀어놓고 키우는데 두 마리 키우다가 한 마리가 지금 산에 올라갔다 멧돼지한테 받쳐 죽었대요. 그래서 잘 키운다고 거기에 보내라고 그러는데 제가 또 통화를 좀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뭐야 누구야 저기 뽀시기 노시기 주시 자 그렇게 한번 그 형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저 형님 그 옆에 그 주택에 계신 분이 토마토 농장을 엄청 크게 한대요. 여기 가까운 요 거리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농장에서 키운다고 여기 다 농장이에요. 여기는 토마토 뭐 이런 거 농장에서 키운다고 그 저 형님 걔 한 마리를 달라 그랬는데 저 형님이 안 줬나 봐. 그래서 그분한테도 한번 물어본다고 하더라고. 그분도 걔 엄청 좋아한대요.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. 가져오라 그러면 아 한 번 더 내려와야 되겠는데 여기 와 3시간